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무인 스마트 센서 주차 단속 시스템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이 시스템은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도하면 경고 방송을 하고 또 5분 이상을 지체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운영 중인 무인 스마트 센서 주차 단속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센서가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불법 주차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세 차례 경고에도 차량을 빼지 않고 총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던 사례 중 97.2%에 해당하는 차량의 불법 주차를 방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